트럼프 행정부가 부채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채자 보호 도시 연방 지원 중단 방침에 뉴욕과 LA, 시카고, 보스턴, 시애틀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 시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이 본격 전개되면서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의 유권자 등록률이 지난 18대 대선 등록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에 김훈재 씨가 선출됐습니다. 협회는 오늘 31대 후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김훈재 씨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슨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법 제1373조 8항은 정부기관과 이민 귀화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일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보호도시 연방지원 중단 방침에 뉴욕과 LA, 시카고, 보스턴, 시애틀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 시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실제 연방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만날 것이라며 소송 불사 방침을 밝혔고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피난처 도시에서 연방 지원금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은 세션스의 이 같은 위협은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고 람 이베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서 이민자들을 지속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은 필요하다면 시청에 이민자 피난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이 본격 전개되면서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의 유권자 등록률이 지난 18대 대선 등록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7일 미국 내 공간별 유권자 등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의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52,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인 51,794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권자 등록이 오는 30일까지임을 감안해 본다면 약 6만여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인사회에선 지난 대선 때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유권자 신청이 더욱더 있어야 한다며 유권자 등록 신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신청 마감일이 3월 30일 목요일까지로서 지금 한 마감일이 이틀 정도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좀 등록을 많이 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주권을 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간별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뉴욕 총영사관이 1,4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A 총영사관이 1,446명, 시카고 총영사관이 5,653명, 워싱턴 대사관이 5,22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에 김훈재 씨가 선출됐습니다. 협회는 오늘 31대 후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김훈재 씨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2대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의 김은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는 오늘 정오 맨하탄 32가에 위치한 이치우미 식당에서 제31대 후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독 입후보한 김은재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32대 회장이 됐습니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한인 경제인의 권익 향상과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협회 운영 기금으로 5만 달러를 기탁해 협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한 김 회장은 맨하튼 브로드웨이에서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인 협회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판매 회사인 트윈 이글스 오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대 허순범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날 총회에서는 후반기 재무결산 보고 및 후반기 활동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허순범 회장은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H마트 그룹이 경남 통영에 호텔과 리조트를 짓고 콘도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에서 회원권 분양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남 통영에 투자하세요. 한인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H마트 그룹이 경남 통영에 호텔과 리조트를 짓고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콘도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통영은 전체 300개 객실 중 102개를 콘도로 꾸몄으며 현재 이에 대한 회원권을 분양 중입니다. 미국 내 회원권 분양은 뉴스타 부동산 그룹이 맡았습니다. 뉴스타는 뉴욕과 뉴저지, LA, 시카고, 하와이 등 미 전역에서 분양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저지에서 관련 분양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방문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하실 때 좋은 숙소와 더불어 휴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동시에 아주 유익한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 통영시에서 저희 스탠포드 호텔 그룹과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국내 유수 호텔보다 큰 대기업보다는 저희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스탠포드 호텔 그룹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배당 계좌는 유닛당 6개 계좌씩 총 600개며 한 계좌당 5만 달러에 분양합니다. 5만 달러를 투자한 회원은 본인 이외 4명의 회원에게 연중 60일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연 이자율 4%를 적용해 매년 지급받게 됩니다. 또 5만 6천 달러를 투자한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이 예약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회원과 같은 무기명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투자 회원권 모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콘도의 어떤 그 혜택을 드리는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 투자 원금인 5만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장할 수도 있으며 지급 보증은 H마트 그룹 내 호텔을 담당하고 있는 스탠포드 호텔 그룹이 맡습니다.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통영은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명물 황소 동상 맞은편에 한 소녀상이 서 있습니다. 이른바 두려움 없는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은 당초 오는 4월 2일에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오가는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내년 2월까지 설치됩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금융의 중심가 월스트리트에 양손을 허리에 얹고 턱을 치켜든 채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Fearless Girl, 두려움이 없는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시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당초 오는 4월 2일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상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뉴욕시는 이 소녀상을 내년 2월까지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The Fearless Girl has been officially accepted into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art program, which means she will be allowed to remain at her post until February of 2018. Let's give a big thank you. 오늘날 현대 여성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 소녀상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여성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여성단체는 이 소녀상이 여성의 권리와 앞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I would love for it to be permanent here. I think State Street was trying to make a statement about particularly financial firms and the firms that they work with. And I think this is a place where it represents the need for greater gender diversity, particularly on Wall Street. You know, it's a real honor to have a piece in New York City, but we really need to keep the piece here because she's representing, you know, this feminine inclusion around the world in leadership. It's time we step up and take our place, right?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시대에 이 동상은 단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5개 부로의 흉부센터에서 무료 결핵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무료 결핵진단은 건강보험이 없어도 되고 체류 신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흉부센터는 퀸즈의 경우 잭슨하이츠의 코로나 흉부센터며 이외에도 맨해튼과 브루클린, 스테이튼아일랜드, 브롱스에서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체중 감소, 밤에 심하게 땀을 흘리는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공화당의 폴 메시 주니어 후보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니피엑 대학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의 양자 대결 시 드블라지오 시장은 59%의 지지를 얻어 25%에 그친 메시 주니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뉴욕시장 선거에는 지금까지 11명이 출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비롯해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살 알바네스 뉴욕시의원 등 6명이 출사표를 냈고 공화당에서는 부동산업자 폴 메시 주니어 후보와 마이클 파울러 신부 등 4명이 뉴욕시장에 도전합니다. 이에 더해 독립당에서는 전직 뉴욕시경 출신인 리차드 보 디에트리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3일 전부터 건물주에게 화재 경보와 스프링쿨러 시스템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오클랜드의 3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경 당국은 예고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재 발생 3일 전 소방 점검에서 화재 경보와 스프링쿨러 시스템이 미비해 건물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후 스프링쿨러 미작동은 물론 경보도 울리지 않아 사망 피해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클랜드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올 시즌 5명의 선발 투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류현진은 3년간의 부상과 수술로 인한 오랜 공백을 극복하고 다시 선발 투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시범 경기, 류현진의 공에 힘이 실렸습니다. 5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4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류현진은 성공적인 마지막 실험을 마쳤습니다. 실투로 2개의 홈런을 허용한 점은 아쉬웠지만 투구수 70개가 넘어서도 공의 위력이 살아있었고 경기 운영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4번의 시범 경기에서 2.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류현진은 로버츠 감독으로부터 선발 확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커쇼와 마에다, 힐과 함께 류현진을 선발 투수로 쓰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 14승 이후 3년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느낌 좋은 것 같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안타 하나를 더 추가한 미네소타 박병호도 메이저리그 재입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메이저리그 MLB는 박병호의 개막전 지명타자 출전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황재규는 시범경기 5호 홈런을 쳐냈지만 샌프란시스코 에번스 단장은 메이저리그 적응을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황재균이 마이너리그에서 올 시즌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궁지에 몰렸었던 메이저리그 강정호에게 피츠버그 구단이 구원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츠버그 구단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강정호를 향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쿠넬리 피츠버그 사장은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정호의 방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넬리 사장은 강정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단 우리는 그를 감싸 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넬리는 또 미국 정부는 강정호가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발급을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데 이어 단기 체류가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게 탈로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피츠버그 구단에서 뻗은 구원의 손길로 강정호는 재기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44년간 패스트푸드 매장 점원으로 인한 미국의 94살의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1973년도부터 인디애나주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90대 할머니를 위한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올해 94세의 로레인 마우러 할머니. 할머니는 1973년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으로 입사한 후 44년째 근무해온 장기 근속자입니다. 마우러 할머니는 고객들은 단순히 손님이 아닌 친구라며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And my customers, if the weather was bad, I wouldn't drive. So they'd come after me in the morning, and then when I was ready to go home, my shift was over. They came over to McDonald's and picked me up, took me home. 마을로 할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장 음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근무 교대 시간은 물론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날에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920년대생인 마우로 할머니는 올해 나이 94으로 상당한 고령이지만 아직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매장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전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이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한국 시간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지난 25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3대에서 4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으며 통신 케이블도 깔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핵폭발 실험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관측 장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38노스의 분석입니다. 38노스는 또 북한이 통신과 데이터 분석 장비의 운용을 위해 북쪽 갱도 안의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8노스는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은 장비 가설을 포함해 핵실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2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월요일 밤 브롱스 공공주택단지에서 총상을 입고 살해당한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경 브롱스 모르세니아 965 틸튼 에비뉴에 있는 포레스트하우스 아파트 8층 계단 통로에서 21살 여성 엘리아 엘더가 싸늘한 주범으로 발견됐습니다. 피로 물든 엘더의 머리에는 총을 한 발 맞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밤까지 엘더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엘더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롱아일랜드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체포가 된 남성은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로버트 프란시스입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네 차례나 음란 행위를 저질러 공공음란 행위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프란시스는 주택가 밖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등을 비춰 아이들의 주의를 끈 뒤 창문을 통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체포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공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된 범인은 보석 합의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노인 폭행 강도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오후경 브루클린 마커스 갈베이 블루버드에 위치한 쇼티스 델리 가게 2명의 강도가 침입해 78살의 남성의 얼굴과 몸을 내리치고 피해자 휴대폰과 지갑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범인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얼굴에 심한 멍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우드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3시경 조지 워싱턴 다리 근처에서 대형 견인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브롱스 하이웨이 교차로에서 웨스트 바운드로 달리는 도요타 세단이 커다란 대형 견인 트럭과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토요타 세단을 몰던 25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형 트럭을 몰았던 23살 운전자 산두 심난짓 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싱은 세단을 들이받자 도주했지만 얼마 못 가 뉴저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한편 사망한 운전자와 같이 세단에 타고 있던 두 명의 여성은 심각한 중상을 입고 할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몇 달째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 시카커스 정션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몇 달째 진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역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은 공사가 몇 달째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승객들이 호보켄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선 40개의 계단을 매번 출근 때마다 오르내려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승객들이 위험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교통당국이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기상상황 악화와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수리가 완료되는 정확한 시점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성 할례가 상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수사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FBI는 여성 할례를 국제적인 인권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소녀들에게 할례를 시술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드론이 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70만 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이 같은 무인 등록 급증을 두고 새로운 무인 비행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시카고의 초고층 빌딩이 잇따라 세워질 계획입니다. 제2의 개발붐이 일고 있는 시카고 도심 남쪽 사우스 루베 각각 높이가 892피트, 833피트, 620피트의 초고층 빌딩들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내년 건국 기념일인 7월 1일까지 마리아나 합법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마리화나 합법화 일정을 이같이 확정하고 다음 달 10일께 이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 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네,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미국의 새 권력이 들어왔죠. 미국의 골칫덩어리는 국내 이슈 말고 국제 정치, 외교 관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골칫덩어리가 이제 북한 핵입니다. 예. 아, 이럴 때에 새 권력이 들어오면은 지난 권력이 해온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죠. 뭐 북한 문제, 뭐 네네. 수도 없이 얘기했죠.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 오히려 위험해졌다. 북한이 오히려 더 미국을 더 갖고 논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금방 뭔가 할 것 같처럼 미국을 갖고 노는 거 그냥 둘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을 방문했어요. 이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건가를 그 이번에 방문한 거는 각 나라의 의견을 듣고 와가지고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요번에 국무장관이 돌아다니고 닌 행보나 가서 한 발언이나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 움직임을 볼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미국이 결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일본에 가서 한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통고를 하고 온 것 같은 이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권력이 바뀌면은 미국이 이때까지는 동맹 국가라든지 협력 관계 있는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접촉하고 시작을 같이 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 더욱더 아마추어죠. 예. 국무장관 더 아마추어죠. 그 저 모빌이라고 네, 모빌, 에너지 회사에서 일하던 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고 여태까지 해왔으면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안정과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장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북에 대해서 정책이 나올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3개국 순방하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미국의 주류 미디어에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우리를 긴장시키고 또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게 북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니 핵시설 뭐야 이걸 뭐 파괴니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북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제 공격이라든지 조금만 물리적인 군사 공격을 하면 순식간에 네네. 전면전이 되는 게 너무 뻔하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이너서클 안에서 북한에 관해서 그럴수록 또 북한은 더 강경하게 미사일 쏘고 더 강경하게 나오고 누구 암살을 시키고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두려운 분위기다. 아,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실은 뭐 돈줄도 더 지금 죄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쪽에서는 이제 곧 또 이제 미사일을 또 쏠 것이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또 뭐 선제 진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당분간 미국은 중국에게 니네가 책임져라. 예, 북은 니네 말 들을 수밖에 없다. 니네가 북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제재를 안만 해도 하지 않느냐. 이걸 갖고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쪽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영향력이. 북이 말 안 듣는다 이런 걸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럴 때에 1990년대 초 자 동서 이념 냉전으로 소련이 해체됐죠. 미국이 이긴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소련은 망했지만 다 어디로 모였나 하면 1990년 91년 평양으로 모였잖아요. 제2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평양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조고 마지막 남은 거 조고 없애야 미국이 승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북에서는 미국에 대들어야 된다 공산주의 그나마 남은 공산주의 국가 우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90년대 초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을 소멸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죠. 이제까지 한국 전쟁 후에 가장 전쟁 긴장이 고조됐던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나서서 카터 대통령을 보내잖아요. 카터 대통령 클린턴 특사 아니었었습니다. 인정 안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냥 갔죠. 전쟁을 막으려고 막았죠. 그게 지리하게 여태까지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아마추어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질를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은 분단을 잘 관리해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한반도가 안정되고 우리 민족 역량을 보존하는 거다. 이건 뭐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에 민간 차원에서 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넓히고 열리고 이걸 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전 드는데 여하튼 간에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권력 교체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네네. 이게 일본은 아베가 두 번이나 만나고 막 이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입에서 북한 문제가 나올 때 한국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일본하고 같이 하겠다. 일본이다. 너무 불행한 건 이때 한국의 대통령이 없으니까 한미 관계가 미일 관계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놀아나고 여기서 춤을 춘다 그러는 게 너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요번처럼 야 한국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게 미국에 있는 한인들 전 세계 퍼져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5월 9일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속히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이 안정이 돼서 한미 간의 그런 외교 정책이 잘 자리 잡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변덕스러운 날씨 보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쌀쌀한 날씨로 최고 51도, 최저 46도입니다. 우중충한 하늘이 걷히고 수요일부터는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낮 60도 되겠으나 밤에는 38도로 뚝 떨어져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은 내일보다 조금 쌀쌀하지만 여전히 맑은 날 되겠습니다. 아침 최고 54도, 한밤 42도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 예상됩니다. 토요일까지 내린 비는 다음 주 주중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여전히 반복합니다. 일요일부터는 한낮 55도를 웃돌며 점차 날이 풀리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이제는 밝은 해가 기다려집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오니 아침 저녁으로 겉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